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강대국 중국과 한민족이 역사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했는지 알아보고 지금의 위치와 앞으로의 위치를 역사에서 비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한중 관계를 알아보면 중국은 한국을 마치 자신의 속국 대하듯 굴종을 강요하는 형국입니다. 작년 한국의 특사를 마치 하대하듯 시진핑이 양옆으로 자리를 배치한 것은 대놓고 한국의 자주성을 무시한 행태이며 상대와 정면을 바라본 일본 특사와의 자리 배치와 대비되는 마치 홍콩을 대하듯 한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역사인 고구려 발해는 물론 부여사와 백제사까지 중국사로 편입시키며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강탈하는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영토에서 149km 떨어진 이효도를 287km 떨어진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기점으로 황해 또한 바다의 70% 이상을 중국의 바다라 우기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분노한 한국. 허나 중국에 대해선 그 어떤 반발이나 분노도 표현하지 않는 이중성을 국민들이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단지 신치호 선생의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역사와 영토를 빼앗긴 민족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한국이 과거의 번영을 현재에도 재현할 국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력의 첫 번째 요소 군사력입니다. 2020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의 기계화 사단 및 최신형 자주포는 동북아 최강으로 평가받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지원할 때 소련과 중국의 육군 전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한국 육군을 전력화시켰으며 해군 또한 서해의 중국 해군을 미 해군의 지원이 오기까지 억제할 능력도 전력화시킨 해군이 한국의 해군력입니다. 또한 공군은 소련의 동해 진입을 일본과 함께 막을 정도의 공군력도 보유하게 전력화되어 동북아의 이스라엘이라 불릴만 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동맹국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은 한국군 전체와 비슷할 정도의 막강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상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또한 세계 11에서 12위에 해당하는 규모와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반도체 및 전자, 자동차, 조선, 중화학, 철강, 기계설비 등 거의 모든 기반 산업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몇 년 전 베트남과 중국의 해상 분쟁 때 베트남이 전군 동원령을 내려 전투 태세를 갖추자 중국이 난색을 표하며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움츠릴수록 상대를 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의 희토류 보복 및 센카쿠 제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일본에 할 당시 일본 정부는 친중적 태도를 취한 하토야마 총리 시절이었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당선되고 대중 강경 모드를 취하니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전두환 대통령 시절 중국 해군이 탈주한 해군함을 추격하며 한국 영해로 진입합니다. 한국 해군은 즉시 중국 군함과 대치하며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그 당시 한국군은 전쟁도 각오를 했고 미군의 중재로 중공군은 퇴각하고 공식 사과를 합니다. 중국의 속담에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당 모가지를 자르란 말이 있습니다. 강한 상대를 겁주기 위해 주위의 약한 상대를 본보기로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저자세로 나올수록 우리나라를 닭으로 알고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려 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장성이 말했죠. 미국만 아니었으면 한국은 예전에 손봐줬을 것이라고. 바꿔 말하면 한미동맹이 강할수록 중국은 우리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폐허에서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패권국을 동맹으로 끌어들여 안보를 안정시키고 투자를 받고 국력을 점점 강하게 만들었죠. 북한의 육군사관학교에 일본은 100년 숙적, 중국은 1000년 숙적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말했죠. 중국을 믿지 말라고.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말했죠. 중국을 믿지 말라고. 중국을 혈맹이라 말하는 북한조차 중국의 탐욕을 경계하죠. 우린 어떤가요? 아무런 경계심 없이 중국과 상대를 하며 우리의 안보에
우리 경제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왜 화교가 득세한 나라의 경제가 피폐한지, 지금의 차이나타운 건설이 트로이 목마인지 아닌지 우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이 전통적 외교 전략상 반으로 나눠 분열시키려는 EJ 전략을 해야 하는 두 국가 중 하나가 베트남, 다른 하나가 한국입니다. 베트남의 통일을 중국이 방해했으나 남베트남의 무능과 부패로 공산통일이 되었고, 한국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반도를 반영구 분단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젠 그것도 모자라 한글을 아는 중국인들이 여론까지 조작하며 대한민국의 국론을 둘로 가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큰 나라 작은 나라를 들먹이며 청나라 시대의 외교를 부활하려 하고 있죠. 더욱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에 맞장구치며 순망치안이라는 둥, 우린 작은 나라이니 중국의 리드를 잘해달라는 이런 매국적인 말도 대놓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이완용이 매국노라면 이들도 매국노죠.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이들이 제2, 제3의 이완용이죠. 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이 약해서가 아니라 조선인들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어서였습니다. 번영을 누리는 지금도 그때와 같다면 우린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겠죠. 자유는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고, 번영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후손들만 누릴 수 있죠. 우린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릴 배우려 하고 부러워하며 닮고 싶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편에 서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그에 편승했기 때문이죠. 우린 이 노선을 쭉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번영이 지금의 걸어온 길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우린 역사를 통해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엇을 잘했는지를 연구해 더욱 발전되고 번영된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